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터지버스가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,000명 모집에 9,817명이 신청해 4.9: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. 1,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,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 3.9%에서 오는 2016년까지 5%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합니다.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